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경이로운 소문투 이 시간 MTNW 이영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 정말 변덕스러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좌를 굳건하게 지켜줄 만한 전략 세우러 떠나볼게요. 소문 확인하고 가시죠. 자, 오늘의 소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블랙락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블랙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금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포트를 다각화하기에 최적화된 상품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근거는 바로 이 금 시세 차트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금 차트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최근 금 3년간 시세를 보니까 고공행진을 하던데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면서 오늘 1시 반쯤에 다시 1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자, 위원님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주신 적이 있는데 뭐 DSC 인베스트먼트, 갤럭시 SM, 뭐 갤럭시 머니트리 굉장히 다양한 종목으로도 저희 상승폭을 많이 챙겼는데요. 그 후속주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로 이제 1억을 지금 돌파를 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이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구간을 지금 거치고 다시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점을 좀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고 지금 연준 회의 이후에 연내 지금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 또한 지금 좀 방금 소문에서 보셨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투자 매력을 강조하게 또 대물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다시금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보면서 관련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갤럭시아 머니터리란 종목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이제 결제 솔루션 전문업체로 비트코인 결제 전문기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 체결을 했고 또한 이제 비트코인 결제 사업을 추진 준비 중인 이런 회사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런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지금 비트코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신사업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올해 좀 계약이가 될 수 있는 이런 증권 토큰 사업에도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요 또한 모멘텀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갤럭시 모니터리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 고점 부분보다는 지금 상당한 좀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오히려 지금 자리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8,2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실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3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2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한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상승을 챙겼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돈나무가 되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S 종목이 와, 엑스게이트. 위원님 오늘 정말 출구 없는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럴 때 더 달달한 것 같은데 자,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해도 좋을까요? 네, 우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정부의 양자 투자 확대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단기 급등이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종목 또한 실적 또한 양호하게 나온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다만 최근에 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 나왔지만 조금씩 개별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에 따라서 양자모 관련한 양자 컴퓨팅 관련한 이런 재료들도 상당히 좀 강한 재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하면서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7,200원 부근까지는 목표가로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오늘 정말 급등세를 시연해내고 있는데요. 7,200원까지 흐름 기대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까요? 와, 이삭 엔지니어링. 이 종목은 정말 자주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고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는 건데 자, 이삭 엔지니어링 어제도 전략 챙겨주셨죠. 자, 오늘 16,000원대까지 뚫어냈습니다. 목표가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우선 좀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될 자리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삼성그룹과의 로봇 모멘텀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도 고점을 경신하는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음봉이 좀 길게 떨어진 점, 이런 점을 좀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지지 라인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줄을 그어놨습니다. 이 자리가 돌파하기 상당히 힘들었던 13,500원 라인입니다. 이 13,500원 라인이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3,500원이 이제 저항 자리에서 지지 라인으로 변화된 이런 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냐 못 지키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3,500원 지지를 한다면 다시금 리바운딩이 나올 때 16,000원 부근에서 익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는데요. 13,500원 지지하고 체크를 해보시고요. 16,000원대까지의 흐름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섹터부터 만나볼까요? 자, 엔터네어 위원님. 네.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멘텀일까요? 네, 아티스트들을 복귀,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가격 메리트가 또 발생한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엔터 관련주들이 지금 긴 시간 지금 조정 흐름을 좀 멈추고 낙폭가대 구간에서 지금 메이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점, 요 점을 좀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고 지금 엔터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호실적을 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조정을 좀 크게 받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를 지금 낙폭가대 관점에서 오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SM이라는 종목입니다. SM 같은 경우 긴 시간 가격 조정을 거치고 하락을 할 때 좀처럼 이제 추세를 좀 돌려놓지 못했지만 지금 8만 원 초반대부터 메이저 수급과 함께 추세를 지금 우상향으로 돌려놓고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SM의 또한 지금 핵심 아티스트들이 4월 지금 컴백을 하는 이런 호재와 그리고 또 5월에는 월드 투어 시리즈가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는 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하락이 나왔을 때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7만 원대부터 8만 원대 이 구간에서 진바닥 좀 다지고 추세를 돌려세우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바닥권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 86,2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5,000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엔터주를 오늘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SM 받아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86,2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 오늘 정말 장 중에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코스닥 한 차례 막 꺾이기도 하고 정말 두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이러한 시장이 올 때는 고점 박스권 매매 항상 그런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지금 살 종목들이 많다. 그 살 종목들은 지금 낙폭가대 종목들. 저점 매수를 할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만 템포를 좀 가져가면서 좀 보유를 하신다라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밴드 입장하시게 되면 그러한 종목들 좀 공지를 드리고 할 테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최근 같은 시장이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기회를 위원님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영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